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어요. 공부에 대한 꿀팁. 꿀팁이라는 게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전 모든 시험에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수능을 꽤 잘 봤고 선행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엑셀을 활용해서 목차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쫙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고요. 목차별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냐. 목차에 그냥 모든 내용을 다 갖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차를 먼저 외워야 가능해야 실제로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옷 이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젤리입니다. 아, 이걸 내 입으로 말해보기는 처음인데 좀 뭐라 하지? 부끄러운데? 앞으로는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번 주에도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 우선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봤다고 말하는 거를 이제 정말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어요. 공부에 대한 꿀팁.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꿀팁이라는 게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부에 꿀팁이란 게 뭐가 있나. 물론 저도 옛날에는 다 막 수학을 못하니까 막 수학 공부법 찾아보고 이랬죠. 근데 꿀팁이라는 건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도 찾아봤었지만 그때 찾아본 거는 그걸 참고해서 나만의 방법을 만들기 위함이었고 지금도 꿀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봐 주시는 거는 저는 꿀팁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이게 막 진짜 너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추천해드릴 순 없어요. 저도 공부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아니고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도 다 다른 거고 그걸 활용했을 때 효과도 다른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소소하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목차표라는 방법인데요. 이건 전 모든 시험에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처럼 수능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국가고시를 준비한 지금 의대생들이나 이런 사람 아니고 그냥 모든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수험생이든 요거는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걸 실제로 수능 때 사용을 했었고요. 제가 재수할 때요. 현역 때는 이런 방식을 할 여유가 없었고요. 이걸 활용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수능을 꽤 잘 봤고. 그러면 다음으로 목차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목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책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위치해 있잖아요. 목차는 책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선 목차를 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과목에 대한 이 목차가 이렇게 쫙 머릿속에 펼쳐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선행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것만 달달 외워라, 이것만 달달 외우면 시험을 잘 본다?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시험을 풀 때 해당 문제가 어떤 목차에 해당하는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츠의 핵심이 뭔지, 본인이 여기서 어떤 사고 과정으로 어떤 걸 잘 틀렸었는지, 또는 내가 여기서 외워야 된다고 암기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나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걸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완벽하게 측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공부를 이미 열심히 한 사람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수동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이건 어떤 파트에서 낸 문제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공부한 거보다 조금 더 한두 문제는 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목차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목차표를 만드는 방법이라 하면 그냥 이렇게 쭉 적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엑셀을 활용해서 목차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처럼 책을 너무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우선 인터넷에 책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뭐 교보문고라든지 뭐 알라딘이라든지 이런 책 사이트에서 목차를 다 쭉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만나는 목차표들은 목차가 적혀 있고 그 옆에 점점점점 해서 페이지 수가 적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저희는 이거 분리를 해서 딱 목차만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목차를 싹 복사를 해주시고 엑셀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엑셀에는 데이터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쭉 살펴보시고 어떻게 이 페이지와 목차가 나누어져 있는지 보통 뭐 하이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공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나눠주시면 제목, 그 다음에 페이지 수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목차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공부량 트래커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한 버전으로 시험 공부할 때 사용을 했다 했잖아요. 강의를 이렇게 쭉 듣고 강의마다 강의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쫙 적어놓은 다음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몇 번 봤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보고 정리본을 만들고 라고 한다면 그냥 강의록 본 거 그다음에 정리본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고요. 이건 저는 주로 노션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엑셀을 활용해도 되지만 노션이 좀 더 예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 노션을 모아놓는 걸 좋아해서 그럼 거기 아래에는 이제 퍼센트 내가 얼마나 몇 퍼센트나 달성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그때그때 내가 지금 양이 얼마나 돼 있고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고 이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공부량 트래커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차별 노트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딱 하나의 노트를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수학이랑 뭐 그 수능 보는 과목들도 진짜 다 했었는데 재수할 때 그때는 심지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방식들을 활용해서 조금 이제 오늘 설명하기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혹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다면은 다음에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별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냐. 일단 목차별로 다 분리를 해줍니다. 페이지를. 그 다음에 제가 활용했던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전체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목차에 그냥 모든 내용을 다 갖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틀렸던 선지 실제로 그 다음에 오답 노트 가치를 따지지 않고 제가 틀린 건 일단 다 모았습니다. 저는 실수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개념 네 번째로는 암기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목차별로 쫙 모든 패트를 나눠버리면 본인이 어디서 실제로 많이 틀렸는지 어떤 파트에서 오답 선지가 많았고 내가 모르는 부분 내 개념이 비어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틀릴 때마다 그런 걸 이제 분류하는 과정만으로도 목차를 떠올리고 그리고 목차에 다시 넣고 이런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이 문제가 어떤 목차에 해당하지? 그럼 그걸 거기에 적고 해당하기에 이미 적어놨던 것들을 한번 다시 복습할 수 있고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기본적으로 겪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틀리거나 아니면 정리할 것들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반복해서 보면서는 보통 이제 1회동만 하진 않으니까 또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형광펜을 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들은 또 추가해서 작성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활용을 해나갑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종 단거나 자료를 만들고 백지 복습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지 복습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완전히 백지에서 내가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는지 적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차를 먼저 외워야 그 목차에 해당하는 것들을 당연히 적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이 적어내는 것도 연습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전에 목차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차를 쭉 적어놓고 그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백지 복습할 때 활용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고 최종 단거나 자료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런 이 앞에 말씀드렸던 목차별 노트에서 아는 부분 이제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단거나를 만드는 건데요. 저는 그 최근에 굿노트를 사용해서 지금 단거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굿노트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원래 텍스트 상자가 있는 부분에 필기를 하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 상자가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필기만 됐어요.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텍스트 상자 위에 적으려고 하면 텍스트 상자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타이핑 모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타이핑 모드를 하면 텍스트 상자는 움직이지 않아서 그거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리콜이 가능해야 실제로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종 단거나 자료를 만들고요. 네 번째 방법으로 최종 단거나 자료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수능 때 어떻게 했었냐면 과목별로 한두 페이지 정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썼었거든요. 한두 페이지 안으로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 일주일 전부터 아마 좀 만들었었는데요. 시험 당일날, 시험 전날 쉬는 시간에는 이것만 보고 들어가도 될 정도로 나의 단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들 이런 걸 싹 다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학을 정말 한 페이지에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겠죠. 물론 저는 결국 두 페이지를 만들긴 했지만요.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최종 단거나 자료를 만들 때는 내가 모르고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 내가 자주 틀렸던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도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찐 최종 단거나 자료를 만들 때는 한두 페이지 안으로 최대한 압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이거 모든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활용 방법은 끝났는데요. 다만 이제 저는 또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국가고시라는. 최근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시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국시 필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이제 자료 공유를 해드릴게요. 퍼시픽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KML이 책을 제가 보통 기본서로 가장 기본의 기본서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책이 17권입니다. 기본서만. 정말 장기도 많고 병도 많고 멋도 많고 아무튼 정말 방대한 분야여서 사실 기본서를 17권에 담아낸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기도 하죠. 얼마 전에 임종평이라고 중요한 모의고사도 하나 치고 왔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능한 데까지는 어쨌든 저는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퍼시픽을 우선 먼저 만들어서 이걸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엑셀이 그래도 좀 범용적으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엑셀로 하나 만들어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굿노트의 그 최종 타이핑 모드로 작성해서 만들어 놓은 최종 단권화 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개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취향이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공부법에 대한. 그리고 워낙 의대생 분들이시면 당연히 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하는 그 짬과 쪼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도록 엑셀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션해서 트래커도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퍼시픽이 기본으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노션에서는 트래킹표를 만드는 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하이패스 그리고 알렌 요렇게까지 더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이 공익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건 만들지 않았지만 곧 만들어서 주말 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거고 사실 굳이 이런 방식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 타이핑으로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과정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 걸 본 다음에 어머 이런 기능이 있었어? 몰랐다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 많은 아니어도 몇 분이라도 있으면 좀 뿌듯할 것 같아서 배포를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는 의대생분들, 본사분들 올해 모두 국시 공부 파이팅 하시고 다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워크북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활용 방안을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엑셀표를 바탕으로 이걸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해서 만들어보고 있는데 실제로 출판사마다 지금 목차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다음 옛날 게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지금 중요도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목차에 없는데 안에서 이건 무조건 세부 목차로 나눠야 되겠는데? 싶은 그런 방대한 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장관화의 최종판은 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다들 커스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목차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분들에게 전송을 하고 공유하고 싶더라도 부디 파일보다는 유튜브 링크로 공유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중요한 시험에 꼭 해왔었던 목차표라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잘 활용을 해왔을 수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목차표를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뽕을 뽑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시에서 국시 필기 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목차표 자료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알찬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